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제 고향은 대한민국 종로구 명륜동 1가 33번지 58호입니다. 해야동 로탈의 방내과라고 우리 박진 의원의 부친이 하시는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 이웃사촌이라고 형제처럼 다뤘습니다. 오늘은 마치 형제의 개소식에 온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분들 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삼치구이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왜 삼치구이를 잘 먹냐고 물어보니까 정치인은 첫째 덕목이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덕목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재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국민한테 꿈과 미래를 내려다 보여줄 수 있는 운치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세 번째 덕목이 정치인이 갖게 할 그런 덕목이기 때문에 삼치구이들을 잘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박진 의원이 오늘까지 있는 날에는 그 마음속에 정치적인 폭풍과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얼기설기 열려서 오늘의 박진을 만든 겁니다. 꼭 박진 의원이 되겠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인정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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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진 의원은 저희가 소개를 안 하더라도 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진 전 의원을 소개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개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항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 의원을 위해서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 회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께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대한민국 거류의 사실이었습니다. 박진,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이어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원인고와 대변의 앞장선 국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진 의원과 인연을 가진 것은 제 연합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울 때에 저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될 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다 같이 입소없이 전부 끝나지 막상 실제 도움이 되는 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진 의원께서는 저녁에 10시든 11시든 콜을 해서 오늘 그렇게 얘기한 일을 어떻게 처리 어떻게 돼서 경장이 이렇게 처리가 됐다 그렇게 기다리시라 이런 연락을 주셔서 그와 인연을 해갖고 아 이런 분이야말로 정치를 떠나서라도 필히 우리가 연합회 고문으로 모셔야 되겠다 해서 저희 연합회는 유일하게 16년 지금 19년이 올해가 되는데 정치 고문을 한 번도 안 모셨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진 의원을 고문으로 이분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경제학 박사고 서민경제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앞장설 인물이다 이런 분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제 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제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종로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종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박진 전 의원의 출정식이 다해서 아침밥 일찍 먹고 거제도에서 막 달려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국회는 더 어렵습니다. 종로도 어려울 겁니다.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맞습니까? 왜냐하면 박진 의원께서는 뛰어난 지혜와 따뜻한 가슴과 발로 뛰는 행동력이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박진 의원 꼭 될기다 하면 여러분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의원 꼭 될기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기수가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